야. 선영 씨에게 고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모는 아주 유능한 혹은 그리고 악의적인 가스라이터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욕구와 내가 어떤 통제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조카를 이용했죠. 돌봐줄 부모가 없던 선영 씨를 이용만 했던 고모. 조카에게 고모는 첫 번째는 학대자. 이건 무조건 학대예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학대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유. 마침내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유. 고모 부부는 성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현재 수감 중입니다. 유리 씨의 아버지는 11개월 만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손주 자식들이 성범죄자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결혼은 얼마 안 되고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유산슨 소식도 들었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제가 믿었던 참. 경찰, 검찰, 재판부는 누군가 하나 짚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단 한 곳도 짚어주지 않았었고. 하지만 아버지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했으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 쟁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무슨 사건이죠? 아버지가 수사를 받기 약 2년 전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고모가 신고를 했고 선영 씨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곡성 사건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그래. 저희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야. 당시도 고모 유 씨가 이웃을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는데요. 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고모에게 전해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 참. 고모가 합의금 목적으로 성폭행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네요. 에휴, 참.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변호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평 사건을 모른다고 했던 수사관이 이 사건을 직접 편찰하고 보고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알았던 거 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은 결국 패소하고 말았는데요. 부실 수사가 일부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